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눈쟁입니다. 예전에 제네시스 8K 요 키보드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 키보드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현존 최고의 성능을 가진 키보드입니다. 제가 수많은 키보드 리뷰를 했었어요. 뭐 기성품, 커세어, 우팅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걔들이 성능 좋다는 건 기성품,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히 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일체형통으로 된 키보드 중에서 인 거고요. 이 친구는 뒷판만 따로 판매를 합니다. 나머지 이제 하우징, 키캡, 스위치, 스테빌라이저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전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근데 이 친구 이제 사실상 마지막 정착을 한 친구예요. 커스텀, 성능 두 개 다 만족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여기서 뭐 기능적으로 더 추가될 게 사실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필요해봤자 무선? 근데 무선이 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더 필요한 게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네시스 8K 이 기판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길 바라는 그 정도 빼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그냥 고정돼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기판의 제작자분이 펌웨어랑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최근에 나온 펌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성능 증가. 그 중에서 명확하게는 내부의 키 스위치에 이 내가 눌린 스위치 자체를 언제 눌렀는지를 알려면 스캔을 떠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스캔을 뜨다가 내가 탁 누르면 여기 Q 입력됐다 해서 탁 가져오고 약간 그런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 키보드마다 읽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 그 내가 누른 스위치를 읽는 속도가 무려 약 15%. 기성품 키보드들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치가 높은데 거기서 또 15%가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펌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성능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네시스 8K 카페, 제작자분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카페에 가셔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네시스 8K 펌웨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1.51.03. 근데 제가 영상을 찍은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원래 1.50.32인가 이 버전에서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 총 세 종류가 있는데 텐키리스랑 풀베열 같은 경우는 같은 라인에 묶이고요. 미니 버전 따로 텐키 쪽이 별도로 묶입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텐키리스 버전보다 스케일레이트가 훨씬 더 빠른 친구예요. 그것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조립할 수 있는 하우징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성능적으로는 걔가 굉장히 좋은 친구고 그리고 제가 텐키도 잘 안 쓰기 때문에 사실상 테스트 교차 검증용으로만 기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니 버전 같은 경우가 텐키리스나 풀베열보다 조금 더 빠른데 풀베열 오른쪽에 들어간 숫자 키패드 있죠? 그 친구가 2MHz 그리고 이제 미니가 1.47MHz 그리고 펜키리스랑 풀베열이 1.15MHz 당연히 패드에 비해서는 이 친구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폴링 레이트 있죠? 키보드랑 컴퓨터랑 통신하는 그 주기 있죠? 그 친구 주기가 몇이다? 최대가 8000Hz입니다. 그러니까 8K Hz. 그러니까 메가헤르츠는 K에 또 곱하기 1000이 들어가야 되니까 대충 몇 배인지 감이 오시죠? 100배는 한참 넘어가는 그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수치가 패치된 이후, 그러니까 15% 정도 성능 증가가 된 이후고 그전에도 충분히 빠르긴 빠르다. 그러니까 그게 1.50.24 버전이고요. 느린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넘어가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51.03 버전으로 50.32 버전 이후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명확하게 수치를 적어두지는 않으셨네요. 아무튼 여기에서 펌웨어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 업그레이드된 거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패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펌웨어를 두 개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9버전 그리고 가장 지금 최신 버전을 준비를 해뒀고요. 여기가 이제 벤치마크 하는 PC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딱 연결을 해서 이 친구가 핫스와 무려 정방향 5핀 커스텀하는 유저들한테는 마치 꿈같은 핫스와 배열이죠. 여기다가 제가 제작한 스위치를 연결을 해주고 그거가 여기 기판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테스트 기판이랑 여기서 프로그램을 띄워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누르면은 오실로스코프의 신호가 보이죠? 사실상 이거는 교차 검증을 위한 거고 이걸로 직접 데이터 기입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데이터 검증용 영상 찍을 때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띄워두는 거고 실제 데이터 자체는 보드로 계산을 한 뒤에 PC로 입력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시킨 뒤에
시작을 눌러주면 키보드 테스트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테스트 자료가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옆에 화면 여기에 지속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죠. 이걸 총 1010회를 진행을 한 다음에 전후에 이상값들, 그러니까 앞과 끝에 이상값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 친구들 한두 개 정도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 약 1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짜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결과는 바로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다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와서 벤치마크를 진행을 해서 한 큐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다이! 거의 똑같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수치로 나왔어요. 근데 최대와 최소는 봤을 때 최소는 약간 더 높게 나왔는데 최대는 동일하게 측정이 됐죠.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걸 조금 넓게 봅시다. 0.2 기준으로 요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뭔가 그래프 모양이 다릅니다. 패치된 이후가 좀 더 결과가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르게 퍼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0.24 같은 경우는 특정 패턴의 느낌으로 약간 모여 있다고 해야 되나? 특정 주기가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제 벤치마크에서는 뭔가 찍히는 느낌이죠. 이런 주기가 있죠. 이런 느낌의 주기. 근데 얘는 알기가 어려울 정도. 실제 찍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랜덤성이 있게 찍힌다. 실제 사용했을 땐 저는 당연히 조금 더 촘촘한 쪽이 클릭 자체를 조금이나마 더 정밀하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별 차이도 없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눈으로 보기에 엄청난 수치, 그러니까 평균이랑 표준 편차 차이가 엄청나게 좁혀지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다? 폴링 레이트 자체가 결국에는 8000Hz지 않습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아무리 세밀하게 받아도 결국에는 마지막 폴링 레이트 단에서 막혀서 0.125ms 주기로 한 사이클로 이렇게 키 입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0.125 안에서 엄청나게 세밀하게 받아도 결국에는 큰 영향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영향 자체가 없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있기는 하지 성능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주 소폭. 실제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수치적으로 개선 자체가 되기는 하는 거다. 1000회까지 늘려볼까요 그러면? 오, 약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 느낌인데? 아닌가? 중간중간 빈 곳이 보이잖아요. 0.24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중간중간 빈 곳이 없이 좀 더 촘촘하게 채워져 있다. 1000회에 다 측정을 했을 때 결국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 8000Hz 자체도 보급이 되고 있는 마당에 더 빠른 걸 당장 뭐 기대할 순 없겠지만 아무튼 일단 성능 개선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게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키보드 기판의 성능입니다. 요거 말고 이제 제가 기성품이랑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벤치마크를 해서 진행 중인데 맛배기만 보여드리면 지금 성능이 요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8000Hz를 지원을 하는데도 그 기성품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폴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어도 스캔 레이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아, 물론 기성품 쟤들도 성능이 당연히 1ms 이네요. 그럼 체감할 수 있냐 하면은 당연히 할 수는 없겠지만 아 그래도 수치상 퍼센트로 보면 거의 두 배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퍼센트를 보세요. 100% 성능 향상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밸류 들어서 살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개쩌는 성능이다. 은쟁이가 메인 키보드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인생 키보드입니다. 지금 더 업그레이드 될 군형이 규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제는 진짜 없지 않을까. 그 폴링 레이트 자체의 규격이 개선이 되면은 샀으면 샀지 그거 빼고는 더 이상 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판을 가지고 뭐 하우징을 바꾸고 이런 컨텐츠나 이런 유들은 제가 올릴 수 있겠지만 이 기판 자체를 다른 기판으로 바꾸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근실되는 지금도 판매를 하고 계셔가지고 구매 가능하실 때 구매하시면 좋을... 아니다. 사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면은 제가 게임할 때 경쟁자만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에 저 혼자 좋은 거 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늙어가지고 피지컬 안 나오는데 장비빨이라도 받아야 그나마 이길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제네시스 8K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우후, 우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크으, 어떻게 이런 키보드가 있냐.